그러면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현재 전문가, 나도 투자 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체크포인트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별리어 프로그램 이번 주 초반에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모멘텀이 끝났나 보다 하셨을 텐데 어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린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퇴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다소 강도 높은 멘트가 나오면서 어제 오후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강한 상승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6월쯤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멘텀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봐도 좋을지 이재규 본부장님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26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이제 금감원장이 퇴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 1년 반 동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5월 달까지는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저는 저 PBR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ROE가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평가라는 그 분석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앞서서 이 수혜를 보지 못했던, 수익을 보지 못했던 분들, 지금 저 PBR 관련주들 접근해도 좋을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좀 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힌트를 주세요. 네,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PF 쪽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고 있다가 장후반부에는 강하게 양봉이 나오는 쪽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동차 벤더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뭐 화신이라든지 뭐 서현이화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도 조금 더 힌트를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제가 제시되고 있는 그런 핫한 영역입니다. 삼성전자 이 서버용 D램 모듈에 MUF 적용을 검토한다. 이 MUF라는 키워드가 다시 좀 나온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가 차세대 서버용 D램 모듈에 MUF, 즉 이제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적용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지금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지금 MUF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사이에 투입되는 재료인데 이걸 투입을 시키면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일단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생산성 향상되고 수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게 좀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관련주로는 뭐, 시그네틱스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그 다음에 PSK홀딩스. 최근에 상당히 주가 급등한 주식들인데 한번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하면은요. 뭐, 시그네틱스부터 먼저 보면은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최근에 양봉 나오면서 주가 굉장히 상승했다가 좀 며칠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빠져있는 만큼 저가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11선에서는 어제 좀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뭐, 11선에서 지지가 안 되더라도 뭐 밑에 21선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SK 홀딩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뭐 여전히 추세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가 살아있느나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 경신하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고점 징후는 없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MUF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부분이 다시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키워드입니다. CXL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키워드 HBM 이런 용어가 익숙해질만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보신 것처럼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이 관심권을 두고 또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앞서 저희가 저 PBR 종목 볼 때 그때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어제 오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점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배당락이었죠. 그래서 오전에 안 좋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락 쇼크를 딛고 상승전환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현대기아차의 급반등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 PBR로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2년도나 2020년도 고점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에 비해서 현재 영업이익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카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도요타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카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연차에 들어가고 있는 캐니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도 있는데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고 있는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균 판매 단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두 배 이상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1,000억대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2차전지 쪽은 또 다르게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를 키워드로 가져오셔가지고 저는 PBR이나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이브리드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종목군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카의 이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하고 또 각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쪽으로 모델을 좀 늘려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만한 자동차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코리아 FT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네 번째, 바로 엔터 섹터입니다. 언제쯤에나 살아날까 싶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하이브 증권사의 이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 나온 날 크게 또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여전히 투자심리 다소 눌려 있습니다. 언제쯤 바닥을 다질지, 그리고 반등, 의미 있는 반등의 시그널 언제쯤에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최현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최근에 엔터주 시세 뭐 상당히 부진하죠. 지금 엔터주 대표인 박진영 씨, 아니 저기 JYP 대표인 박진영 씨라든가 뭐 YG 대표였던 양현석 씨가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음반 시장이 둔화되면서 앨범 판매량 감소로 인한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계속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브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얼마 전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증권사 측에서는 음반 시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전부 다 일제히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밀려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AI 반도체 테마하고 그다음에 저밸류 테마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도 저도 아닌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좀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트와이스가 신작 앨범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개선될 조짐을 그러면서 이제 좀 보이고 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각 기획사마다 신인 그룹이 런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브서부터 먼저 주가 움직임 먼저 보시면은 지금 뭐 증권사에서 하향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온 게 이제 그저께인데 그저께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나왔고 뭐 전저점이 바로 뭐 18만 8천 원 부근이에요.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이 부근에서 쌍바닥 형성하면서 다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부진하죠. 주가가 바로 위로 갈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좀 횡보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열애 소식 뭐 카리나인가? 네 맞습니다. 그 열애 소식 나오고 나서면서 또 빠졌다. 근데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빠진 것 같지 않고 그냥 빠질 자리라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빠졌다라고 보고는 있고 이것도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당장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저항선이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좀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엔터주 갑작스러운 급반등을 기대하기엔 현재는 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 혹은 횡보세가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 같으니 신중하게 좀 접근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네 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19만 원을 훌쩍 넘어 이제는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2월 4일에 제시가 돼서 이제 한 세 달 정도 보유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워낙에 최근 탄력이 좋고 또 거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곳곳에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3차 목표가 19만 원까지 도달하면서 지금 수익률이 40% 훌쩍 넘었거든요. 4차 목표가 주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챙길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수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제 뭐 통과가 될 것을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정 앞두고 좀 이벤트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라운드 피규어 가능성도 열어놔둬야 된다라고 보고 뭐 조금 소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보면서 또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면서 대응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4차 목표가로 21만 원, 20만 원 넘는 부분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계속 수익 잘 즐겨보세요. 이번에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는 보안 관련주로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미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바로 이 보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보안 쪽에 관련된 메리트가 있는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도 이제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면서 종가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한 이후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14,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를 9,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는데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오링크라는 기업 보안 관련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 대기하고 있습니다. 12,050원 정도에서 호가 잡히고 있는 파이오링크. 이 종목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 9,500원이니까요. 위아래 넓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관심권 내 두셨다가 또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부진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한 2, 3일 전서부터 좀 돌아서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조선업황이 LNG선 수주가 계속 그동안에 잘 나오면서 조선주의 주가 상승을 작년에 좀 이끌었는데 작년 중반 이후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죠. LNG 수주의 피크는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 그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황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지금 넉넉해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해양 플랜트 투자가 확대되면서 역시 삼성중공업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상승했는데 외인들하고 기관이 뭐 같이 쌍끌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8,000원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그러니까 엊그제 이 시간에 K조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삼성중공업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오늘의 추천주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추천주 그리고 목표가 도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